제 가방보다 가벼운데요?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또 정말로 너무 괜찮은 용접기를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이 엑스코트라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의 용접기거든요. 일단 이 엑스코트라는 브랜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딱 보자마자 저걸서 많이 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엑스코트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전동공구, 수공구, 에어공구, 용접기, 정원공구 등등 정말로 많은 공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 엑스코트라는 브랜드가 처음으로 런칭이 되었고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이 엑스코트 용접기를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직구를 해서 사용해봤는데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는데, 드디어 한국에 이렇게 처음으로 출시가 되어서 가장 먼저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봐 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일단 이번에 출시된 제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되었는데요. 이 외에도 뭐 티그, CO2, 알곤 등등 플라즈마 절단기 모든 제품들이 추후에는 한국으로 계속 런칭이 돼서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가정용 휴대용 용접기 5kg짜리, 그리고 275, 그리고 305, 이렇게 산업용 용접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지금 판매를 해보고 공구 흐름을 보더라도 휴대용 용접기가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요 지금 MMA-200S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고 직접 사용도 하는 모습도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박스를 오픈해서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박스를 뜯고, 이야. 자, 요렇게, 와, 색감이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요새는 공구도 뭔가 색깔이 이쁘고 이런 것들에 더 손이 가듯이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오는 것 같고, 열어보면요, 자, 어스선이랑 홀더선이랑 둘 다 들어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용접기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야, 근데 크기가 제 얼굴이 큰데요, 제 얼굴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가로가 한 20cm 조금 넘고요, 그리고 높이가 지금 한 18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게도 지금 2.7kg라고 하니까 굉장히 가볍고, 어깨끈이 있어서 휴대하기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뒤쪽이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똥을 떨어내는 망치가 달려있고, 반대쪽에는 가루를 쓸어내는 브러쉬도 달려있거든요. 철 브러쉬. 그리고 수동으로 잡고 쓸 수 있는 용접면까지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용설명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 엑스코트라는 용접기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부분이, 그거 진짜 작고 가벼운데 전기도 적게 먹어서 가정에서 사용해도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5kg 용접기들이 3.2파이 풀 작업되는 건 동일하나, 일반 가정용 전기를 사용했을 때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이번 엑스코트에서 나오는 용접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전력이라서 가정용 전기에 꼽아도 되고, 1.5스퀘어 얇은 전선리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더라도 용접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진짜 여기 드릴 케이스처럼 용접기에 케이스가 있어서 보관하기도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어딘가 이동할 때 고를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외형은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외형은 너무 작고 가볍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써봐야지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내려가서 작업을 해보면서 용접되는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내려왔는데요. 제가 또 그냥 찢는 것보다 또 전문가분을 모시고 찢었을 때 이 표시라든가 비드가 나오는 정도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나와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은데요. 저도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좀 이거 용접하는 거 이 해보시고 이 느낌이라든가 용접기가 어떤지 한번 또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예. 그 용접선 릴선에서 3.2파이 그 용접해보는 걸 갖다가 한번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전력 용접기다 보니까 1.5스퀘어 일반 전선리를 지금 연결을 해놨고요. 여기에 지금 장착을 해서 용접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용접기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콘센트에 꽂으시고요. 이제 홀더선이랑 어스선이 있는데, 어스선이 마이너스니까 어스선을 먼저 꽂고 돌려서 딱 끝까지 안 돌아갈 정도로 꼽아주시고요. 홀더선은 플러스니까 오른쪽 편에
또 꼽아서 끝까지 안 돌아갈 정도로 하시고 S로 일단 철판에 물립니다. 이게 이제 전기를 통해야지만 용접 밑에다 보니까 이렇게 물리시고 전원을 켠 상태에서 콘센트를 꽂으면 기계에 무리가 가니까 항상 전원을 꽂고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사용하실 권장드리고 이렇게 켜시면 볼륨값을 맨 조절할 수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25의 기준 한 120 정도에 놓으시면 알맞게 용접이 되니까 그렇게 맞춰서 세팅을 하면 되시고 지금 한 123 정도로 나왔고요. 용접봉은 지금 3.25이죠? 예, 맞습니다. 예. 일반 가정집에 1.5스퀘어 전선리를 연결해서 용접을 해볼게요. 전선리를 썼는데도 이 정도면 용접 귀찮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1.5스퀘어 지금 가정집에서 전선리를 연결했는 상태에서 3.25로 지금 용접을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게. 자, 지금 이렇게 3.25로 작업을 했는데요. 진짜 키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1.5스퀘어 전선리를 한 15m나 이렇게 지금 감겨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15m 멀리 떨어진 가정집 콘센트에 꼽아서 이렇게 3.25가 용접이 된다는 게 요게 진짜 키포인트 같고.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금방 이제 용접봉 3.25를 했잖아요. 요번에는 이제 더 굵은 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굵기가 차이가 나는 게. 4파이 같은 경우는 풀 작업은 안 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도 4파이 용접봉 연달아서 한 네다섯 번 정도는 쓸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 하거든요. 아, 진짜요? 한번 써보. 그러니까 저도 진짜 굉장히 궁금해. 이게 되면 좀 혁신 아니겠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번에는 4파이로 지금 작업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용접해 보겠습니다. 와, 이거 되는데요, 이거. 4파이 한 번만 더 찢어볼게요. 와, 사파이 잘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연속으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와, 용접기 작은데 잘 되네. 용접 잘 되는데 피도 한번 볼게요. 예. 야, 사파이 풀도. 예, 피드 잘 나온다, 진짜. 잘 나옵니다. 예. 예. 용접기 발전이 진짜 놀랍습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와, 지금 이렇게 크기도 한 편밖에 안 되고 1.5스퀘어 지금 전선리를 연결해서 4파이를 지금 연달아서 한 4봉 정도 찢었는데도 지금 계속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보통 요 정도가 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와,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고 와, 오늘 이렇게 또 나와 주셔 가지고 직접 또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 더우신데요. 예. 아,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진짜. 예. 오늘.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으면 예. 언제든지 불러 주십시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짜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용접기를 직접 사용하는 모습도 보여봐 드렸고요. 이제 올라가서 제가 말을 또 이어나가 볼게요. 삼촌, 제가 될게요. 어? 어, 들어. 이거 들 수 있는데. 이야. 제 가방보다 가벼운데요? 확실하니? 네. 어, 알았어, 올라가자. 금방 나왔던 친구는 저희 조카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다 해서 구경 왔다가 제가 잠깐 도움을 요청했더니만 자기 책가방보다도 가볍다고 해서 제가 빵 터졌는데요. 하여튼 진짜 제가 이렇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봐드려서도 조금 짐작이 오시겠지만 진짜 작고 가볍고 저전력, 진짜 저전력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용접기를 정말 많이 팔고 있지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 가정에서 사용하면 차단기가 안 떨어지나요? 라는 물음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제가 5kg를 팔면은 좀 불안한 게 많아요. 풀 작업 하신다든가 연속적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많으신 경우라든가 전선리를 연결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근데 지금 엑스코트에서 나왔는 지금 200S라는 모델 같은 경우는 1.5스퀘어 얇은 걸로 연결을 해서 작업을 했는데도 3.2파이는 풀로 계속 찢어도 됐고요. 4.0파이 같은 경우는 용접봉 5개에서 6개까지는 연속 작업이 충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분들은 혹시나 이제 풀 작업을 하시면 3.2파이까지는 충분하고 4.0파이는 용접봉이 5개, 6개까지는 충분 하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쓰신 분들은 너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잠깐 테크 놓기에는 정말로 유용하거든요. 이게 핫스타트 기능이랑 안티스틱 기능도 둘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핫스타트 기능이라는 거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된 건데 제가 이제 용접을 하면서 여기 볼륨값을 조절을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3.2파이 기준 뭐 120, 130 그리고 4파이 할 때는 뭐 160, 180 이런 식으로 전류값을 올려가면서 내려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전류값을 세팅을 했더라도
처음 바로 용접을 할 때 그 순간 용접이 시작되는 시점에 열을 확 올려줘서 딱 되고 나면은 저절로 내가 세팅한 용접 값을 찾아서 용접이 되게끔 해주는 게 핫스타트 기능이고요. 그리고 안티스틱 기능은 가정에서 처음 사서 한번 해보려고 하신다던가 용접을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용접을 계속 한 자리에서만 있다 보면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달라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현상을 최저화시켜주는 게 이제 안티스틱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분을 모셔서 하시는 모습도 봤는데 정말로 편안하게 잘 되었고 비드도 정말 깨끗하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00S 요 기준이 풀세트 기준 지금 14만원 정도에 가 있고요. 그리고 275 산업용, 275, 305 두 가지가 있는데 275가 25만원 정도, 그리고 305가 32만원 정도로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국 본사가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를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75랑 305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는 없고요. 이제 어스선 그리고 홀더선 그리고 이제 브러쉬, 용접만치, 용접면 이렇게까지 들어있는 세트는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전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200S 모델만 저전력이라서 이제 뭐 전선리를 연결해서 쓰든 가정용 전기로 쓰든 상관이 없는 거고 275랑 305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산업용 용접기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5kW, 7kW, 9kW 이렇게 이상 많은 양이 공급되는 현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지 275나 305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면 차단기가 바로 떨어져 버리니까요. 요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열어서 한번 사용도 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고 저전력이라서. 근데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셔가지고 4파일을 풀 작업을 해야 돼 나는. 근데 용접기를 찾다가 이 제품을 마주하신다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현장이나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이 4파이가 한 4-5번까지 연속으로만 찢을 수 있으면 괜찮고 3.2파이 풀 작업만 돼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또 무상 헬스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항상 어떤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 때 하단에 본사나 브랜드의 회사의 전화번호를 꼭 남겨놓거든요. 남겨놓는 이유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사용해보고 열어서 보이는 그대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계신다던가 AS 부분이라던가 궁금하신 부분들을 물어보시라고 제가 밑에 하단에 본사 전화번호를 남겨놓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혹시나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다가 AS가 발생을 하면 요 밑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엑스코트 한국 본사에서 지금 200S 모델을 20대나 와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시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 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꼭 혹시나 당첨이 되셔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만 본사에 그 후기가 그대로 전달이 돼서 또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뭐 참고가 될 부분이 있다면 본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다음 또 제품이 나올 때 참고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소비자와 본사가 피드백이 주고받아진다면 정말로 좋은 모습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작고 가볍고 귀여운 그렇지만 성능은 너무 괜찮은 용접기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 다음 편에도 또 이렇게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용접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용접기를 사용하시더라도 만약에 지금 제가 용접기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시작할 때는 코드를 꽂고 스위치를 켜고 다 쓰고 이제 만약에 작업이 끝났다 그런 경우에는 스위치를 끄고 코드를 뽑아야지 용접기를 좀 더 좋은 상태로 고장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연속 작업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용접을 다 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끄시고 코드를 뽑지 마시고요. 전원을 끄기 전에 팬이 돌아서 열을 식혀줄 수 있도록 한 5분 정도 작동이 되어서 이렇게 그냥 공회전만 되도록 한 다음에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3.2파이든 4.0파이든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만약에 과부하가 걸리면 여기 지금 QC라는 곳에 표시등을 띄워줘요. 그래서 QC라는 곳에 혹시나 지금
경고등이 떴다고 했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펜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대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쉬어주면은 또다시 원래대로 작동이 잘 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용접기를 좀 더 고장 없이 오래 잘 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